안녕? 나는 홍길동이라고 해. 나는 모년 모일 모시에 서자로 태어났지. 종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라났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고 무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장수가 될 수 없었어. 이 불합리한 세상이 답답해 집을 뛰쳐나왔지. 더 큰 세상을 경험해보려고. 이 고을 저 고을 돌아다니는데 이런 나락골이 말이 아니었어. 백성을 돌봐야 할 고을 원님이 오히려 백성의 집과 땅을 빼앗고 재물을 탈탈 털어가는 거야. 오호, 여기 경치가 참 좋구나. 저 더러운 집들만 빼면. 여기가 바로 양반들이 신도시 타운하우스를 짓자는 곳입니다. 역시 양반들은 눈썰미가 있군. 이곳에 비행장도 짓고 신도시도 지으면 동방석이 앉겠구나. 신난다, 신나.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반대를... 뭐야? 감히 나란 일에 누가 반대를 해? 여기저기 방을 붙이고 이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서 빨리 이주하라 명하라!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요? 아휴... 에이, 정말 너무하는구만. 아니, 이곳에 비행장을 짓는다고?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우리한테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미 세금이다 뭐다 해서 강제로 빼앗긴 쌀과 전답이 얼마인데? 안 되겠다. 관아에 가서 원님을 만나봅시다. 그래, 그럽시다. 공항 반대! 반대! 마을을 지키자! 자연을 사랑하자! 저자들은 누구인가? 비행장 예정지 마을 백성인가 봅니다. 뭐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길을 열어라!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니, 저놈이 백성은 곧 하늘이라 했거늘 무섭지 않으리라! 내 이놈! 네 죄를 알렸다! 에? 무슨 죄? 저놈은 뭐냐? 철이 당당한 거 보니 암행어사가 아닐런지요. 뭐야? 암행어사?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개집애처럼 생겼는데. 혹시 모르니 마패를 확인해 보시지요. 그 니신데 그렇게 막대먹은 소리를 하시오? 나를 모르느냐? 저는 잘...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홍길동이 누구냐? 홍길동, 저것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 도적놈입니다. 뭐야, 도적?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봐라, 저 도적놈을 어서 잡아 사지를 찢어라. 저자를 잡아라, 잡아라. 저런 놈을 봤나?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봐, 네가 나서라. 이야! 이 방 꽤 하는데? 하체가 안정돼 있어. 저거 쉽지 않겠군. 저 검끝이 완전 살아있는데? 놈 봐라! 자! 어서! 역시 천하제일 검객 이방! 이런... 어라, 진짜가 아니었군. 진짜가 나와라! 네가 가라. 아니야, 네가 가! 저놈 쎄 보이는걸? 에이, 겁쟁이 놈들. 좋다! 네가 가라! 질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덤비면 어때?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아니, 홍길동 체면이 있지! 가위바위보로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쯧쯧, 천하의 도적 홍길동 수준이 별거 아니군. 저런 놈 밑에 있기는 아까운 놈이구나. 야! 이런 바보 같은 놈!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백성들 살기 좋으라고 개발하는 게 뭐가 죄냐? 오호라, 그래도 칼 앞에 결기는 있구나. 네 놈과 양반들 돈 벌려고 백성들 집과 땅을 빼앗는 게 죄가 아니더냐? 쏴라, 쏴! 아니,
맞았다! 저놈을 어서 잡아라! 아이, 아프잖아. 저놈이 사람이냐? 감히 나에게 화살을 맞추다니! 지연! 지연! 으악! 자, 다들 들어오시오! 만세! 홍길동 만세! 고을 원님은 들으라! 백성들의 재산을 탐하고 인권을 유린한 죄를 인정하느냐? 빼앗은 쌀과 전답을 모두 돌려주고 비행장과 신도시 건설은 무효로 하겠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 저방에 들어가 약속을 문서로 써서 남기겠다. 좋다. 지 같은 놈들, 포졸과 백성은 얼마든지 있다. 저 정도까지 나쁜 놈일 줄이야. 포졸들까지 다 죽었어. 저기 내가 쓰러져 있네. 아니, 저게 뭐야? 잉! 으악, 이놈이! 네 남은 거울 수령도 뭣도 아니 쓰레기다. 죄값을 치러라. 고얀 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죄목: 백성의 인권을 유린한 죄,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죄. 잘 되었구나. 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볼까? 내가 바로 홍길동!